왜 지금이었냐? 지금이 굳이 아니어도 돼요. 그렇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이게 20년 사이에 이게 3배가 됐으면 이게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이게 몇 배가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당한 타이밍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법정 부담금 네. 전면 재조사를 해봐라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법정 부담금이 뭘까라고 이 생각하시는 국민분들 계시니까 네. 간단하게 법정 부담금이 이런 거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법정 부담금은요 우리가 공익사업을 정부에서 할 때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에게 이제 금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담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익사업이고 공익사업이니까 이제 공익은 사익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이제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대표적인 게 환경사업일 거거든요. 이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부담금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환경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환경개선사업에서 개선사업을 위한 비용을 좀 분담해라 이렇게 해서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취지예요. 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조세와 좀 달라가지고 이게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담을 지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 같은 사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폐기물 사업을 하면서 환경에 분명히 부담을 줄 텐데 자기는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당신이 끼치는 이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악영향은 당신이 책임져 부담을 해. 이게 이제 부담금입니다. 네, 이게 일반 조세와 좀 다른 거죠. 심각하게가 명확한 부담금들은 뭐 그대로 유지를 하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표라든가 이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피해를 주지 않는 부담금들은 조사를 해서 네.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취지신 거고 네. 그리고 부담금이 아무래도 조세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니까 네. 투명하게 네. 감사나 이런 것들을 받기도 세금 것도 다를 수 있으니 네. 그런 것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조치를 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봐도 될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담금 중에서도 사회보험료로 작동하는 부담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실 텐데 모든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보험금의 1%를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 보험료에 네,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1년에 한 3,500억 정도 거칩니다. 자, 이 돈은 어떻게 쓰이냐면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피해를 받을 길이 없잖아요. 또는 보험을 들긴 들었어도 너무 그 커버하는 정도가 경미한 거죠. 그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이제 생계도 힘들고 몸도 많이 다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기금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합니다. 필요한 돈이긴 하네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사회보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널리 좀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들은 정말 부담금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부담금처럼 운영되는 게 필요성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정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사회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말 어찌 보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걸 납부하고 있다는 걸 아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네. 대부분이 모를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네. 다양한 항목으로 네. 부담금들이 있어 왔는데 네. 정리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현행처럼 유지해왔던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부담금이요. 부담금 관리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체 부담금의 3분의 1씩 재평가를 하긴 해요. 대부분이 이제 뭐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이나 네. 국행연구원 박사님들이 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이 이제 한 담당자가 부담금을 한 5개, 6개 정도 하면 담당해서 평가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부당 평가를 하게 되면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력산업기관 기금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면담할 때 거의 한 3, 40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그 기분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없어지면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말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토론을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면 유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거나 줄이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이 평가 시스템으로는 그게 되게 힘들어요. 너무 어렵다. 이해관계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 분담금을 소위 말하는 검토하는 인력이 네.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런 하나 없애는 게 되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조사 사업을 통해서 조세로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대로 유지할 건 유지하고 그리고 뭐 폐기해야 될 건 폐기하고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미는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라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 네. 부담금을 제조사를 해서 네. 없애게 되면 네.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부담금은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외 수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납부하는 세금은 정부의 일반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섞어요. 섞어서 정부가 소득세를 걷건 부가가치세를 걷건 법인세를 걷건 일반 재정에 통합돼서 이걸 갖다가 모든 부처에서 활용을 해요. 그런데 부담금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담금은 따로 기금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기금 회계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 기금은 또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필요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세외 수입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지만 이게 준조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를 본다 또는 우리가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세금도 내고 담배 소비세 냅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고 부담금 내요. 그건 이제 세외 수입. 예. 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게 부담금으로 부과가 되건 세금으로 부과를 하고 똑같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세금으로 느끼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좀 다릅니다. 이게 왜 구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면은 이게 일반 재정은 국회에서 그래도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상한 데 쓰인 게 없나? 그 다음에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였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면밀히 봅니다. 국정감사 하니까. 근데 기금은 그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금에게는 어찌 보면 부처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사항을 지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금의 규모가 한 지난 20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정부가 그만큼 사업을 많이 했다는 뜻이긴 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느냐? 저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이제 영화표에 부과되는 부담금 말씀하셨어요. 네네. 근데 영화를 본다는 건 내가 분명히 안 봐도 되는데 보니까 뭐 영화 재밌으니까 내 선택에 본 거 맞아. 내가 무슨 피해를 주죠? 부담금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납부합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납부하는지 모르고 납부해요. 그 다음에 그 납부하는 부담 정도가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필요한 돈이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보라는 의지였다고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재부도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당연히 수입이 줄면 기재부 입장에서 아쉽겠죠. 네, 하던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동안 집행되어 왔던 것들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02년인가 그때 전체 부담금이 한 7조 5천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에 전체 부담금이 24조 6천억 됐어요. 20년 사이에 그러면 조세가 그렇게 늘었냐? 안 늘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 GDP가 그렇게 늘었냐? 안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늘었을 때 그럼 정부 사이즈가 확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뭔가 재구조화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정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납부되었던 분담금, 근데 부담금의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던 부담금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관행은 폐기하겠다. 네. 그런 의지다. 네네. 이
부담금이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납부하는 사람이 내가 납부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납부한 돈이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검토 한번 해서 없애든지 줄이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조세로 넘어갈 건 분명히 있어요. 특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그 부담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재정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반 재정으로 하면 문제가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의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가 양보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인 조세 체계와 잘 어울리는 부담금은 조세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좀 줄고 플러스 어떤 산업 자체의 경쟁력도 올리고 이런 두 가지 어떤 토끼를 쫓겠다는 의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칼에 다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거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 기존의 관행처럼 쓰였던 것들도 지원금도 이번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없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돼야겠구나 이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